달력 역법의 역사로 세계 역사를 정립한다. 1주 7일, 4주 28일, 1년 365일, 366일 역법의 원조 마고시대 유판 역법. 소위 달력 즉 역법을 최초로 사용한 나라로 문명의 주체는 어디일까? 역법을 최초로 사용한 주체가 인간 문명 역사의 주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은 마고시대 중 후천시대인 서기전이만 5858년 개인년부터 60진법의 소위 예순갑자에 맞춘 역법을 사용하여 왔다. 반면에 인도, 수메르, 이집트 외에 로마, 그리스, 게르만 등은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지 않고 후대에 이들 역법을 갖다 활용하였다. 이집트는 서기 전 3000년경 하루 낮을 12시간으로 하여 1년 365일로 하여 기본 10달로 하고 나머지 2개월은 겨울로 하는 태양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서기 전 2500년경부터는 음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수메르의 역법은 서기 전 4000년경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기 전 2000년경의 바빌론 역법으로 이어지고 이후 아시리아, 페르시아, 히브리 등이 사용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역법과 동일한 1월 화수목금토의 칠성의 1주 7요일과 4주 28일 역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황도 12궁 13개월을 사용하였다. 그리스는 서기 전 432년에 음력과 양력이 19년에 일치하는 역법을 만들었다. 로마의 소위 서양 태양력은 이러한 바빌론의 7요일을 칠성의 신으로 바꾸었고 그리스, 게르만도 이와 같다. 로마 달력은 서기 전 753년에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시작으로 하여 10달로 하다가 서기 전 713년에 1년 12개월 355일로 하였으며 겨울 1월과 2월에 이름을 붙이고 7월을 율리우스 이름으로 8월을 아우구스투스 이름으로 넣고 원래 7째 달인 9월부터 10번째 달인 12월까지는 뒤로 밀리게 된 것이다. 율리우스에 의하여 365.25일을 1년으로 정리되었고 서기 1582년에 그레고리에 의하여 365.2425일을 1년으로 하여 정리되었다. 소위 서양 달력은 말 그대로 천문의 이치에 따른 달력이 아니라 사람 마음대로 뒤죽박죽으로 만들다가 결국 1년은 제대로 정리한 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서기 전 1만 3000년경부터 서기 전 7179년, 서기 전 6779년 등에 일어난 천문 사건을 기록하는 등으로 역법을 사용한 것이 되는데 서기 전 7500년경부터 처음에는 한국 역법과 마찬가지로 28개의 별자리 역법을 사용하여 오다가 서기 전 2000년경에 치료 27개 별자리를 사용하는 역법을 사용한 것이 되고 스키타이 즉 사카족이 들어온 이후인 서기 전 1500년경 이후에는 황도 12궁 12월 9요일 27개의 별자리를 사용하는 역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도 달력은 7요일은 1월 화수목금토의 1월 오행의 별 이름을 따르며 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나 1월, 2월 등의 달을 나타내는 이름은 고유 이름이 없이 지금은 서양 달력의 달 이름을 따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수메르 역법과 인도 역법의 원조가 되는 한국의 역법 역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차후 시간이 되는 대로 처음에는 한국 역법 체계인 28수 역법을 사용하다가 어느 시기엔가 12궁의 바빌론 역법과 변형된 27수 역법을 사용한 인도의 역법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기로 한다. 한국의 역법 역사. 현재까지 한국인이 쓰고 있는 1월 화수목금토의 1주 달력을 기준으로 한 음력은 서기 전 2만 5858년 개해년부터 후천 역법으로 정립되어 내려온 것. 즉 서기 전 2만 5858년 이전에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1일 1회전하는 1일 조주석야 그림에서 출발하여 1월 화수목금토 1주 7일 4주 28일 13기 365일과 4년마다 366일로 완성되는 역법을 정리한 것이다. 서기 739년 3월 15일에 대진 발해 제3대 문왕제가 쓴 삼일신 고봉장기와 단군세기 및 태백일사의 한국본기, 신시본기, 사만광경본기 등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서기 전 3897년 갑자년 이전으로 2만 1960년을 소급한 서기 전 2만
5858년 개해년부터 후천여법이 시작된 것으로 된다. 서기 전 3500년경 테오복희에 의하여 갑자가 머리로 되기 전까지는 개해를 머리로 하였으므로 서기 전이만 5858년 개해년에 11월 1일이 갑자월 갑자일이 된다. 참고로 갑자년에는 갑자월이 없다. 유판역법 그림이 1만 5천년 전 고인돌 뚜껑에 새겨진 것이 완전한 사방원형인 것을 보면 이미 동서남북 사방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양력을 반영한 28수력이 완성된 것이 된다. 계절별 7수의 역사로서 서기 전 6100년경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형구라는 기록이 있다. 청룡 7수는 각항저방신미기, 백호 7수는 규루이묘필자삼, 주작 7수는 정기류성장익진, 현부 7수는 두우여효의실벽이다. 60개해를 가리키는 역사가 서기 전 3897년 갑자년 한웅천왕이 한국의 한인 천재로부터 천부사민을 전수받아 신시 개천할 당시에 반고라는 인물이 십간 12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삼위산으로 가서 재견의 가한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바 이로써 한국시대에 임의해 태양이 10일간 움직이는 단위인 십간의 십진법과 1년 동안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를 나타낸 12지의 12진법이 있었으며 십간과 12지를 조합한 60진법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이 배달나라 초기에 1년은 365.2419907일로서 365일 5시간 48분 46초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세계 곳곳에 나타나 전해오는 만자 문양은 1만 5천년 전부터 등장한 것으로 사방과 원형으로 된 유판 역법 그림을 사태극 모양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서기 전 3528년경 테오복희가 일일 태양이 움직이며 변하는 모습을 12시로 나누고 개로 시작하던 것을 갑자를 머리로 하여 자시로부터 시작하는 하루 시간을 정하였다. 서기 전 2700년경 자부선인은 칠정운천도 등을 재정리하고 유판역법을 윷놀이로 만들어 후세에 전하였다. 서기 전 2357년경당 요가, 배달나라 유판역법인 1일 조주석야, 1주 7일, 4주 28일, 3월 사계절, 12월 1년 및 19년 7회 윤달, 28수 13기 365일, 4년 1회 366일의 태양태음 28수력을 폐기하고 명엽이라는 풀을 내세워 태음력을 사용하였다. 서기 전 2267년경 단군 조선이 우순과 역법을 맞추었다. 단군 조선 초기인 서기 전 2096년 을축년에는 갑자년 서기 전 2097년을 머리로 시작하는 달력인 책력을 만들었다. 단군 조선 시대 역사 기록에 윤사월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1월에서 12월까지 달을 기준으로 한 음력을 사용한 것이 되고 1월 화수목금토의 칠정으로 한 7요 1주, 1기 4주 28일, 1월 약 29.5일, 1년 365일, 366일로 하는 28수력과 태양력을 조합한 역법을 사용한 것이 된다. 이후 한국 역법은 기록에 따르면 신라와 고구려는 인덕력, 백제는 원가력을, 통일신라시대에는 대열력이나 선명력을 사용했다고 한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선명력을, 원의 간섭기에는 수시력, 서기 1370년부터는 명예대통력, 서기 1653년부터는 서양력을 참고한 시열력을 사용하다가 현재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은 서기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서기 1896년 1월 1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음력 명절과 태양력에 해당하는 절기는 그대로 사용해왔다. 현재는 음력으로 보면 시차 문제로 한국의 음력과 중국의 음력이 하루 정도 차이가 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